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듯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TV의 조태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다시 새롭게 좀 더 꾸준하게 영상을 어떻게 올릴 예정인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그동안 영상 업로드가 너무 늦었던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정들이 좀 많이 겹치다 보니까 영상을 좀 소홀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이제 계속 꾸준히 영상 업로드를 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현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제가 출연한 메디컬 다큐 치료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구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듯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4년 정도가 된 장애인인데요. 처음에 장애를 가지게 된 건 이제 저는 외식업 쪽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을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햄버거를 먹고 좀 저녁 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살짝 눈이 뿌연 느낌이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햇빛을 굉장히 좀 세게 봤다가 다른 데를 보면 좀 뭔가 쨍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부터 한 2주 정도가 지났는지 몰라도 어느 날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오른쪽 눈을 살짝 이렇게 가리고 보는데 TV 자막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시력이 1.5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너 시력 진짜 좋다 라고 얘기를 다 많이 했었는데 뭔가 시력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조금씩 친구들한테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 나 왜 지나가는데 인사 안 해? 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너 어디 보고 얘기해?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나 진짜 안과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안과를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안과를 이제 처음에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별 그게 없으니까 뭔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큰 병원을 가봐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대학병원들 유명한 곳이란 유명한 곳은 다 가서 이제 제 눈을 좀 검사해보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아무것도 이제 원인을 못 찾게 되니까 가족력이 있는지 조금은 물어보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어머니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어머니와 저 유전자 검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병이랑 제가 갖게 된 병이 양성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병은 레버시 시신경 병증이라는 병증인데 어머니로부터 유전을 받게 되는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2016년 10월 4일날 처음에 이제 눈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 뒤로 이렇게 장애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흔히 말씀을 많이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를 좀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외식업 쪽에서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외식업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보였던 것들이 뭔가 뿌옇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계속 지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우울증도 많이 겪었던 것 같고 좀 성격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도 조금은 이제 평소에 보였던 것들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친구들이 대해주는 것도 좀 많이 달라지게 됐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장애를 가졌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맹학교나 이제 특수학교 이런 데로 전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선생님들의 조언도 있었지만 뭔가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그 당시로서는 장애를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이 친구들이랑 같이 졸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 학교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계속 남아 있었었는데 3학년이 돼도 나아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관이나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를 받아들일 수 있게 좀 수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좀 더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 친구들도 많이 모르고 있고 제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게 제가 얼마나 보이는지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가까이 가면 표정도 보고 멀리서는 형체 정도는 볼 수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앞에 있는구나 라는 걸 느껴지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정도는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는 보기 좀 어려운데 그 이제 사람의 형체나 그 앞에 어떤 게 있는지 이 정도는 좀 보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 정도의 생활 시력이라도 가지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뭔가 제가 해야 되는 외식 업종에서는 못할 것 같다라는 뭔가 한계점에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열 손가락 지문이 다 없어질 때까지 설거지도 하고 막 사람들이랑 부딪혀가면서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제 장애가 싫어지고 자존감도 그만큼 많이 낮아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장애를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던 분들이 복지관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관 선생님들은 이제 제가 장애를 가져서 뭔가 이제 꿈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니까 대학교라는 곳을 조금은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시게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그 대학교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현재는 지금에서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애를 가지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조태현이라고 합니다 라고 되게 많이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어떤 형이 계신데 그분도 좀 몸이 안 좋다고 저한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누구누구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저랑 연락이 안 됐던 그런 되게 좋은 분들 그리고 옛날엔 되게 고마웠던 분들에게서부터 태현아 너 유튜브 영상 되게 잘 보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나하나씩 들을 때마다 굉장히 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제가 시각장애인 조태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대학생 그리고 청년 조태현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하나하나씩 제가 해보고 싶었던 꿈들 그리고 일상생활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며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정말 별거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또 도움을 주셔야지만 함께 성장하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금은 미비하지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라는 점, 건의하고 싶으신 것들이 생기시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도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